안녕하세요. 자, 요거는 지금 오즈모 테이블 2가 될 거고요. 요 제품은 오즈모 최근에 나온 4가 되고요. 이거는 러닝이에요, 러닝. 뭐 가볍게 쓸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대장급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징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러닝 같은 경우에 지금 모든 축을 다 잠글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렇게 러닝 같은 경우에도 다 풀 수가 있고, 자, 펜 있죠? 자, 깠다 깠다 이렇게 깠다 깠다 하는 거는 선풍기가 이렇게 옆으로 회전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틸트 잠김을 하면 이 틸트는 이거예요. 틸트가 그쪽만 바라봅니다. 움직이지 않죠? 잠기다라고 하는 것은 장면이 잠긴다는 소리예요. 그럼 FPV 모드로 된다라고 하면 모든 게다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돌아가고 위로 들어도 돌아가고, 그렇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오즈모 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동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와 반대로 테이블 2는 오즈모 테이블 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오즈모 테이블 2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작동을 쓸수 있다라고. 그 대신 이 오즈모 테이블 2 같은 경우는 이쪽이 D가 되어야 됩니다. 이 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가로 모드가 되겠죠. 한번 켜보겠습니다. 켰고요. 오즈모 테이블 2 같은 경우에는 DJI GO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되고, 모드를 팬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틸트 잠김을 하면 틸트가 뭐예요? 틸트가 이게 지금 틸트잖아요. 비치고 틸트잖아요. 틸트가 계속 그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화면이 잠기는 게, 화면을 계속 고정시킨다는 게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화면을 고정해서 계속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틸트가 잠겼다라고 하는 뜻은 틸트가 그쪽만 계속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움직이지 않죠, 틸트가. 펜은 따라오지 않아요. 펜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팬 팔로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따라옵니다. 이제는 오즈모 2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즈모 2는 이 DJI 여러 가지 앱 중에서 DJI GO라고 하는 거, DJI GO 4는 드론을 이용하는 거고요. DJI GO를 사용하면은 연결이 바로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기기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잡아 놓아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이 수평이 위로 잘 잡혀 있는지를 확인을 좀 각 축을 풀어서 조절을 한 후에 쓰셔야 되는 그런 장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을 들이 가면 일단 트랙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오즈모 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리거가 있어요. 이쪽에. 근데 오즈모 2는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두 번을 누르면은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앞에 조이스틱은 똑같습니다. 오즈모 1이나 2나 똑같아요. 자, 이렇게 아래 위로 올리면은
무슨 축이 움직이는 거죠? 피치 축, 틸트 축이 움직이는 거고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축이 움직이는 거죠? 네, 펜 축이 움직이는 게 됩니다. 펜 축, 틸트 축. 이렇게 되면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죠? 예, 롤입니다. 롤 축이에요. 예. 자, 그래서 좌우로 돌리는 이런 샷을 찍을 수가 있고, 세팅은 한번 해볼게요. 자, 피치 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피치가 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락이 되는 게 아니라 장면이 락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완료를 하면은, 자, 제가 움직입니다. 자, 기울여도, 예, 기울여도 그대로 있죠. 예. 자, 그리고 지금 펜도 움직이고 있어요. 피치, 피치락에서는 펜은 움직이고, 예, 롤도 잠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짐벌이 피치락을 없애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예. 움직이죠? 예. 따라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피치도 움직이고 펜도 움직이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장면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는 굉장히 장면이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고, 자, 사진 촬영 중에서 여기도 파노라마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지였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이 곳에 없어졌습니다. 자, 또 다른 기능은 굉장히 좀 많이 하이퍼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고요. 굉장히 쓸만해요. 네, 동작도 빠르진 않지만, 네, 줌 아웃에 대한 기획도 있고요. 짐벌 테이블 2에 대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로로 쓰실 때는 세로 모드로 쓰실 때 일단 끄야 되겠죠? 끄고 끄고 끄습니다. 살짝 세우고, 자, 뒷부분을 풀고요. 뒷부분을 풀고 얘를 세워요. 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같은 경우에 M이라고 누르면은 굉장히 킹 모드가 나오겠죠. 킹 모드에서 팬 팔로우. 자, 팬 팔로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팬 팔로우. 팬 팔로우는 어떤 거예요? 팬 팔로우. 자, 따라오나요? 예, 팔로우는 기계를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 모드. 자, 틸트 잠김. 자, 틸트가 잠긴다라면 틸트가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화면이 그대로 잡아준다. 그럼 얘는 계속 움직이게 되겠죠. 자, 볼까요? 틸트가 잠겼다. 자, 틸트가 잠겼죠? 계속 거기를 보고 있죠. 자, 이것도 어느 정도 각 이상이면은 이쪽 고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 화상을 잡으려고 하시면은 이렇게 트랙을 추적을 해버리세요. 굉장히 빠르게, 네, 그 부분을 계속 잡아줍니다. 네, 지금 오버해버렸죠? 자, 그러면은 다시 두 번, 세 번 누르면은 정리가 다시 되죠. 앞쪽으로. 자, 트리거를 두 번 누르든지 M을 두 번 누르든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손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 촬영, 짐벌이 팔로우하는 제스처로 한다. 제스처 기능이죠. 제스처 기능을 누르시면은 이 손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스처 기능이 들어갑니다.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슬로우 모션이라든지 다이나 줌이라든지 타임레스 하이퍼 줌,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다
위, 이 옆으로 다 있습니다. 옆으로 다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스토리를 만드는 장면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촬영 모드 중에서 퀵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퀵 모드에서 다이나 촬영, 하이퍼 촬영도 여기 다 있습니다. 아까 스핀샷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네, 이거로 만약에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촬영을 하면서 이 조이스틱을 한 방향으로 그럼 뭐만 움직여? 네, 롤만 움직이게 되고 거의 360도 네, 이렇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정렬을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정렬할 때 어떻게? 앞에 그 M 두 번으로 던지 아니면 앞에 트리거를 두 번으로 던지 자기 정렬이 되겠죠. 자, 세로 모드 그럼 가로 모드로 가려고 하면 두 번 됐습니까? 그래서 이 화면을 잘 쓰셔야 돼요. 이쪽 부분하고 홈이라고 하는 건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고 촬영 모드는 이 옆에서 바로 있어요. 그리고 어떤 퀵 모드를 쓰려고 하면 퀵 모드 ON을 하셔서 퀵 모드로 쓰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타임레스, 하이퍼랩스 뭐 이런 것도 재미있죠. 자, FPV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FPV 기능을 하면은 움직이고, 롤도 움직이고 팬도 움직이고 그 팬 팔로우죠. 롤 팔로우도 되고 팬 팔로우도 되고 틸트 팔로우도 되겠죠. 피치 팔로우입니다. 피치가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피치가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 피치 틸트 피치가 틸트예요. 틸트 잠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로 유지되겠죠. 할 수 있고 연아 줌 아웃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재미있다는 기능이죠. 합성 기능입니다. 세 개가 합성 기능이에요. 자, 한번 찍어볼까요? 자, 첫 번째 장면 자,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자, 이렇게 되면 각각의 장소에 세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한꺼번에 촬영되는 장면이죠. 합성이 바로 됩니다.